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여러분들은 그 의대생 연애 편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. 오늘은 CC가 아닌 다른 과인데 남친이 의대생일 때 왜 그렇게 이 남자친구가 꼴 보기 싫고 정이 좀 떨어지는지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의대생 남친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짠해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인가? 이럴 수도 있습니다. 다른 과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의대생이 있다면은 제 영상 보여주는 거 꽤 괜찮을지도. 의대생 남친을 반으로 접고 싶은 순간, 첫 번째, 또 못 참고 있는 것처럼 데이트 내내 불안해할 때. 불안해. 계속 불안해. 보는 내가 더 불안해져.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유가 있어요. 만약 남자친구가 특히 본과 일하는 2학년이다?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제 아무리 쿨한 의대생이더라도 시험 때문에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시험이 끝이 있는 게 아니야. 거의 이제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이러기 때문에 매주 시험이 있는 거예요. 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저 학번은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토요일 시험 봤어요. 처음에 투표를 했어요. 월화수목금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 시험 몰래, 월요일에 시험 몰래.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? 월요일에 시험 보고 싶어요? 토요일에 시험 보고 싶어요? 전 당연히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주말에 노는 거에 투표를 했죠. 근데 월요일 이긴 거야. 처음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왜 월요일에 투표를 했어? 야, 주말에 놀고 싶지 않아, 너희? 혹시 어떻게 돼버린 거야? 물어봤죠. 그랬더니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. 아, 형, 월화수목 금요일에 배우고 토요일에 바로 시험 보면은 배운 걸 정리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너무 당장 시험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? 이러는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나는 이해가 안 돼.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. 어쨌든 근데 교수님이 딱 보고 뭔 헛소리야, 토요일 시험 봐! 그래서 토요일 시험 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. 뭐 하는 애들이지? 근데 여러분, 이 애들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, 당신의 남자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. 성적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이 시합인데 월화가 아닌 수목 당연히 금요일은 데이트 안 하겠죠. 근데 수목금 이때 데이트를 했다 이러면은 뭐 강아지만이 빨빨거립니다. 불안해가지고 막 다리 떨고. 영화 볼 때도 아까 수업할 때 배웠는데 이제 딴 생각하고 있어. 그러니까 불안해할 때 조금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지긴 해. 인정하시죠? 근데 이거는 참자 가능하죠. 오케이, 두 번째, 의대생 남자친구한테 정 털릴 때.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하품을 쫙쫙 해. 쫙쫙쫙 입도 안 가리고 쫙. 아, 자기야 우리 뭐 하자. 아, 그래. 전 좀 맞아요. 이제 이거는 진짜 인성이 터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, 두 번째로는 밤을 새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근데 금닥터 형, 아니 뭐 밤을 맨날 새? 근데 맨날 새는 애들이 있더라. 이제 보통 시험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냥 이 정도면은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. 이런 몇 명 좀 쿨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 빼놓고는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밤을 새게 됩니다. 저도 밤을 안 샜다 하지만 저도 한 3시간 정도는 잤으니까, 3시간 정도만 자거나 4시간 정도만 잤으니까 저도 좀 피곤했죠. 근데 저 말고, 저랑 몇 명 말고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시험 전날에는 안 자거나 1시간 자거나 보통 그래. 거의 뭐 헬창들이 근손실 하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. 족손실이래. 족보손실. 이 시간에 족보 안 보면은 손실 난다. 근데 그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어찌저찌 시험 보고 왔는데 토요일이잖아. 월화수목 금요일 데이트를 못했던 거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할 거 아니에요. 보통 토요일에도 만나고 일요일도 만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. 근데 이제 토요일 아침에 시험 보고 좀 시험 끝나고 나오면 한 11시 됩니다. 그러면은 잠깐 자고 일어나도 오후 2시예요 잘 수가 없어. 자면 못 일어나는 걸 다 아니까. 데이트 이제 하러 가죠. 일단 카페를 갑니다. 뭐 시키냐? 뭐 시키겠어요, 여러분? 뭐 시키겠어요? 아메리카노 시키겠죠? 아메리카노 시키고 케이크는 무조건 초콜릿 듬뿍 들어간 거. 왜냐? 잠 깨려고.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는 참던 잠이 시험이 끝나서 긴장이 풀렸는데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또 잠을 참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좀 힘든 거지. 차라리 학교 선생님처럼 죽방이라 때려주면 잠을 좀 깰 텐데 좀 행복하다 보니 나른해진단 말이야? 나른해졌는데 진짜 코골골 잡아. 그러면 어떻게 돼? 코 막아버리지. 바로 쓰면 무호흡증 걸려버리지. 사기적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 보니까 대다수의 동기들이 그래요. 데이트하다가 뭔지 아시죠? 하품 참는 거야. 눈물이 쓱쓱. 자기도 모르게 여자친구가 우리 뭐 하자 했는데 그래. 오빠는 나 만나는 게 졸리나 보다. 재미없나 보다. 피곤하면 피곤하다 말을 하지 그랬어? 아니 왜 말을 못해? 내가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? 이렇게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.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그만해. 근데 이제 여러분 1번, 2번까지는 정상 참작 가능? 오케이. 3번이에요. 세 번째가 좀 문제긴 해. 잠깐 몸 안 좋다 그랬는데 지가 아는 거 아는 데까지 설명하는 놈.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었는데 막 우적우적 먹어. 막 먹고
갑자기 배가 아까 먹은 햄버거가 혹시 상했나? 옆에서 갑자기 뭐라 그래. 아, 순덕은 방금 먹은 음식으로는 하기보다는 이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틈이 있는데 8시간은 지나야 돼. 이 뭔? 안 궁금하잖아. 여러분 궁금해요? 나 별로 안 궁금하거든. 근데 막 그래야 돼. 의학적 사실 이야기를 갑자기. 제가 얘 썰 풀었다고도 했잖아요. 공포 이제 인체 실험 방탈출 딱 들어갔는데 오빠 무서워 했는데 잠깐 있어봐. 오빠가 무서워. 이러야 돼. 진짜 이러야 돼. 오빠 나 배가 아파. 아 왼쪽 배가 너무 아파. 혹시 맹장인가? 아 맹장 오른쪽이야. 그리고 맹장이 아니고 흉수돌기야. 이런 애들 있어. 이런 애들은 특히 1번, 2번은 여기에 비하면 애교야. 3번 이 그룹은 헤어져도 무죄. 여기는 헤어져도 무죄. 우리끼리도 그랬잖아요. 제가 썰 풀었던 영상에서 그랬잖아요. 어? 이거는 너가 차여도 무죄. 얘기했잖아요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추가로 무슨 말만 하면 수능 이야기 하는 애들 있어. 수능 점수 이야기 혹은 내신 이야기. 이런 애들은 안 만나도 됩니다. 이런 애들 만나면 안 돼. 피곤해. 계속 수능 이야기 하자 그랬어. 왜 그러나? 그러지 마요. 여러분 그래도 착한 애들이에요. 보통 성실하고 착하고 한눈 안 팔고 뭐하나 이 새끼 나 안 만나고 뭐하나 보고 있으면은 소박하게 친구들이랑 몰래 맥주 한잔 하고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. 어디 갈지도 몰라가지고 공부만 하고 동기들이랑 맥주 먹는 게 되게 잘 노는 건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에요. 의대생들이 그런 족속입니다.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남자친구가 잘못했더라도 한번 웃어주면서 아유 공부밖에 없으면 찐다 이러면서 넘어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